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휘청할 때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채권 투자,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누군가는 채권 투자는 돈이 많은, 자산을 많이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다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TS로 아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채권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채권이란 돈을 빌릴 때 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차용 증서입니다. 이러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시장으로 유통이 되면서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장내 채권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한국거래소 채권시장, 개인투자자 순으로 거래가 되면서 그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장외 채권의 경우에는 기관투자자, 증권사, 그리고 개인투자자로 거치면서 그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와는 달리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정해져 있고 얼마나 내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수익률도 정해져 있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나의 기대 수익률이 과연 충족이 될지 매일매일 확인하거나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내가 정해둔 수익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장내 채권, 장외 채권 가운데 장외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외 채권은 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키움증권이 보유한 채권을 여러분이 매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의 매도의 경우에는 키움증권이 다시 그 매수한 채권을 사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매수한 채권의 경우에는 중도에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장외 채권은 증권사마다 다른 채권을 보유하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같은 채권의 경우라도 각 증권사마다 다른 가격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다양한 채권 가운데서도 회사채에 특화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면을 자세히 보면서 장외 채권의 그 장점과 관련한 종류 확인해 볼까요? 자, 채권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과세 체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이자소득과 매매 차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만 매매 차익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절세 효과에 채권의 장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금융상품 가운데 은행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에 비해서는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를 해볼게요. 안전성, 수익성, 과세 요건 측면에서 얼마나 유리한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채권의 경우에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만기까지 보유하고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의 수익률, 어느 정도의 수익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채권형 펀드의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은행 예금 경우에는 뭐 확정금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수익성 측면에서는 채권형 펀드는 금리 하락기에는 유리하지만 상승기에는 불리합니다. 은행 예금은 저금리로 인해서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낮죠. 과세 요건,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채권의 가장 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권형 펀드는 소득에 대해서 전액 과세하고 이것은 은행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금리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는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채권을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거래 방법에 대해서도 앞서서 장내 채권과 장외 채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외에도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도 채권은 분류가 됩니다.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권의 종류 가운데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가 있는데요. 지방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방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특수채는 한국전력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의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금융채는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나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장기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회사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움증권에서 특화된 채권이라고 알려드렸죠.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도 채권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로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자산관리 탭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채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채권에 투자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역시나 같은 화면에서 채권 매매 탭을 클릭하시면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채권 용어가 무엇인지부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명 옆에 붙은 이 숫자는요, 발행 회차를 말을 하고요. 이 가운데 매매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은행 예금 환산 금리와 매매 단가나 주문 가능 수량, 그리고 만기 일자나 잔존 일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용 등급을 꼭 확인하고 채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채권 투자 그 가운데 있어서도 장외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과 장외 채권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